타이슨 씨, 서양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국의 무술들과 서양의 현대식 복싱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유일한 차이점은 발과 팔꿈치를 쓰는 기술이겠죠. 복싱에서도 팔꿈치를 쓰고 발기술도 사용합니다. 공격할 때 팔꿈치를 쓰지만 발로 걷어차진 않지만 말이죠. 이소룡이 이렇게 말했죠. 모든 격투술은 훌륭하다고. 그것이 그가 절권도를 만든 이유일 겁니다. 절권도는 무술의 전부죠. 절권도는 즉각적인 액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한테 쳐맞고 우리 형 데리고 올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조져버리는 거죠. 그것이 절권도입니다. 누구나 궁금해하는 건데, 만약 중국의 우슈나 쿵푸 같은 무술과 서양의 복싱이 맞붙는다면 당신은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승부는 격투 스타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격투 스타일이 아닌 내적 강인함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격투에 임하는 결심, 의지, 정신 같은 게 승리로 이끄는 거죠. 이것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키, 무게, 길이의 통계는 눈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결심, 이기고자 하는 의지, 정신, 이런 것들은 수치나 통계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텔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격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격투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죠. 격투의 15% 정도만 육체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85%는 정신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격투는 정신이 지배합니다. 격투에서는 그저 몸이 머리를 따라가는 거죠. 머리가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말해주니까요. 거듭 말하지만 격투는 정신이 지배합니다. Anything below these belts? Obey my command, shake hands, good luck. He had a nice long rest there, but he has tough. Back comes Sheldon. Good instructions given by the ref in the early going. Mike gets it with the right hand, and Aikien is down. He's allowing Mike Tyson to trap him in the corner.